포항, 철의 도시.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기반 산업을 책임져 왔습니다. 바닷가 촌락에서 대규모의 철강 산업도시로 발전한 포항은 지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포항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포항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 모든 도시의 중심에는 비즈니스와 모든 형태의 사업이 모인 원도심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전위지대와 외곽 생활권이 생긴다는 이론이 미국 시카고 사회학파에서 제안한 동심원 이론입니다. 그러나 포항의 경우 원도심의 전위지대가 슬럼화되어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슬럼화된 지역을 피해 주민들이 외곽에 주택지구를 만들고 편의시설을 확장한 거죠. 결국 이렇게 부도심이 여러 곳 생겨났고 주민들은 원도심에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포항 원도심은 고립과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흩어진 부도심을 모아주는 계획입니다. RGB 웨이를 통해서 부도심과 원도심 간의 거리를 좁히는 거죠. 내륙 지역을 잇는 그린웨이, 해안 지역을 잇는 블루웨이, 그리고 원도심을 교차하여 두 길을 잇는 레드웨이를 통해 원도심을 다시 포항의 중심에 놓는 방안입니다. 둘째, 원도심에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는 계획입니다. 죽도시장, 육거리, 봉봉거리 등 포항의 원도심은 이미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을 발전시키고 홍보한다면 RGB 웨이와 함께 사람들을 원도심으로 부르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원도심에 대학과 관련된 기능과 이벤트를 가져오는 도심대학 프로젝트입니다. 포항에는 훌륭한 대학이 많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시민과 대학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이는 포항만이 가진 개성과 강점이 될 겁니다. 원도심의 쇠퇴는 바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가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주도한다면 포항은 약점을 강점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혁신 도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